산업 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이 오늘 서울 SK 서린빌딩과 국민의힘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사천 대진산단 반대 대책위를 포함한 전국 산업 폐기물 반대 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은 집회에서 산업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90% 수준인데도 정부가 SK나 태영 같은 대기업의 처리를 맡겨 이익은 민간 기업이 가져가고 주민은 피해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고 주민 감시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